미국 정부가 현재 시간으로 19일 우크라이나에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차 확인한 이후 나온 첫 지원 계획입니다.